구문 안다는 것은 문장에서 주어가 뭔지, 동사가 뭔지, 목적어가 뭔지 이거 찾는 거지. 그치? 그래서 주어가 길게 나와도 이렇게 묶으면 되고, 동사 형광펜 치고, 목적어 묶으면 된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를 문장에서 자리값이라고 하는 거야. 이 주어의 자리, 동사의 자리, 목적어의 자리는 안 바뀌어. 여기, 근데 여기 안에 들어오는 구성 요소가 명사야. 목적어 안에 들어오는 구성 요소가 명사. 이해되지? 네. 그리고 문장이 끝나면 뭐가 와? 부사가 와. 근데 부사가 오는데 우리가 본 부사는 뭐야?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리고 to 동사. 됐지? to 동사로 오면 뭐라고 그러는 거야?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하여. 다시 문장이 끝나고 to 동사가 오면 하기 위하여. 전치사 명사가 오면 장소, 방법, 시간. 됐지? 이거 됐어? 머리에 들어와 있지? 그리고 동사 앞에서 형용사에다가 ly 붙여서 부사 만들 수 있어. 그래서 같이 동사라고 했어. 그치? 명사의 앞뒤로 뭐가 와? 형용사가 와. 돼? 됐어? 근데 우린 보통 앞에서 오는 것만 배웠어, 지금은. 이렇게. 됐지? 그래서 이걸 이제 주동목 시리즈를 싹 마스터 한 거야. 느낌 들어왔어? 네. 오케이, 가자. 이것만 하면 돼. Missionary. Missionary. 뭐야? 선교사지. I'm studying English hard. To become a missionary. 자, to become a missionary 하면 문장 끝나고 to 동사 나온 거다. 지금 구조가 그렇게 보여야 돼. 네. 자, 당연히 뭐 찾아야 돼? 동사 찾아야지. 뭐야? Studying. 그치, am studying이지. 이건 뭐 하는 거라고 했어? 뭐뭐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지. 공부하고 있는 중이야. 네. 자, 주어는 I겠고 당연히 목적어는 English고, 그렇지? English. Hard는 부사야. 빡세게. 나는 영어 공부를 빡세게 합니다. I am studying English hard. I am studying English hard. 네, 문장이 끝나고 to 동사가 나오면 뭐라고? 뭐뭐 하기 위하여지. 그치? 자, 쭉쭉 가자. Celeb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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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축하하다. 축하하다야. Celebrate. Celebrate. She passionately made a cake. In a room. In a room. To celebrate her mother's birthday. 자, 동사 찾아야겠지? Passionately made. 그지, made지. 야, 예습해왔어? 그냥 조금. 예습한 게 완겨. 단어만 잘했어. 쟤네는 안 했거든. 자, she passionately made a cake. In a room. To celebrate her mother's birthday. 자, 주어 동사. She가 뭐야? 주어. She가 주어지. 그 다음에 a cake가 목적어. Cake가 목적어. 그럼 in a room은 뭐야? 부사. 부사지. 또 to celebrate her mother's birthday도 뭐다? 부사다. 그치? 뭐 하기 위해. 그러니까 동사 뒤에 나오는 목적어를 같이 잡아야 돼. To celebrate her mother's birthday. 그치? 그러니까 to 동목을 봐야 돼. To 동목이야. 다시 투동목. 투동목이 부사다. 그녀의 엄마의 생일을 뭐하기 위하여? 축하해주기 위하여. 느낌 들어와? 네. 주동목 형태 이제 구조를 봐야 돼. 주동목 전명부 투동목부. 됐어? 네. 이렇게 구조가 되는 거야. She passionately made a cake in a room to celebrate her mother's birthday. Desolate. Desolate. Desolate place. Desolate. 그치, 황량한 장소. 이거 뭐야? 품사, 형용사지? 네. 어디서 앞에서? 명사 앞에서 꾸며준다. 앞에서만 아니라 뒤에서도 꾸며준다고 했어. 이게 전치사, 명사 같은 경우는 명사 뒤에서 꾸며줘. 맞지? 네. 기억나? 네. 좋았어. 황량한. Deso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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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at crowd of people followed him. In the miserably desolate desert. In order to get some bread. In order to get some bread. 자, 자, 동사 찾아야겠지? Followed. Followed. 좋았어. 정확히 맞췄어요. 당연히 앞에 있는 건 뭐다? 주어. 그렇지. Great crowd of people. 주어. 목적어. Him. 그렇지. 힘. 여기까지 목적어지. In the miserably desolate desert. 밑줄 그세요. 전치사 명사입니다. 자, 끊고야. 그럼 여기서 한번 요 안에 있는 자체 구조. Miserably는 뭐야? ly 붙었으니까.
부사지. 부사는 못 꾸며줘. 형용사 꾸며주지. 그 다음에 desolate은 뭐야? 형용사지. 그렇지. 명사 꾸며주지. 그래갖고 결국에는 명사야. In the miserably desolate desert. 이게 명사야. 전명이야. 전명. 그 다음에 in order to가 나왔어. in order to가 뭐냐면은 to 동사 목적어잖아. 이거에 정식 표현이야. in order to. 다시 in order to. in order to 동목. 그러니까 문장이 끝나고 in order to 동목이 나오면 뭐뭐 하기 위하여야. 그러니까 정식 표현이 이거야. 그러니까 to 동사 쓰면은 원래 to 동사를 되게 여러 가지 형태로 쓰거든. 그래서 이거 다른 거 말하나 하고 헷갈릴 수가 있어. 근데 문장 많이 보면 안 헷갈리는데, 근데 in order to 하면은 이거는 무조건 뭐뭐 하기 위하여야. 문장이 끝나고, 다 같이 문장이 끝나고 in order to 동목이 나오면 뭐다? 뭐뭐 하기 위하여다. 됐어. 그럼 해석해 보자. Great crowd of people followed him. Great crowd of people followed him. 자, 해석. 수많은, 그치, 예수님 따라갔어. 어디서? 장소야. In the miserably하게 desolate한 desert지. 그치? 그렇게, 어휘 모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근데 뭐야? 어휘 알지, 우리는. 비참하게 황량한 광야에서. 뭐 하기 위해요? 그렇지. 빵을 좀 얻기 위하여. In order to get. 얻다지? Some bread. 빵 좀. 94. Scr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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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할키다야. Scratch. Scratch. Don't scratch your body too hard. 다시. Don't scratch your body too hard. Just because it is itch. Just because it is itch. It 자, 동사. Don't scratch지. Don't scratch. 주어 없는 거야. 명령이니까. 네. Your body가 뭐냐? 목적어. 네. 너의 몸을 긁지 말아라. 어떻게? Too hard. 빡세게. 세게 긁지 말아라.지. 부사야. 여기 요거 뭐야? 동사를 부연 설명해 주는 거야. 그치? 빡세게 긁지 말아라니까. Don't scratch your body too hard. 시작. 자, 이제는 이렇게 문장이 부사로 왔어. 됐어? 이렇게 문장 형태도 부사로 올 수 있다. 그 문장 형태 앞에 그 나는 부사예요 이끄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야. 알지? Because 하고 문장 나오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거 접속사라고 해. 다시 접속사 쓰고 문장 쓰면 그게 뭐다? 부사다. 부사. 부연 설명하는 거. 오케이? Okay? 네. Don't scratch your body too hard. Don't scratch your body too hard. Just because it is itch. Just because it is itch. 이거는 just because네. Just because가 문장을 이끌면은 이게 뭐가 된다? 다 부사가 된다. 이게 뭐 접속사인지 뭔지 몰라도 이런 형태가 앞에 나와서 문장을 이끌어가면 부사구나. 이렇게 알면 되잖아. 됐지? 네. 그래서 이 형태는 뭐야? 주 없지. 동목 한 다음에 문장 부사가 온 거지. 잘 따라하고 있어. Tedious. 뭐야? 지루한. 그지? 지루하냐? 네. Tedious. The tedious story. 그러니까 T를 D라고 막 우기는 거지. 지루하게. 그지? T를 D라고 우기는 거야. 지루한 이야기지. 지루한 이야기. 지루한. 지루하게는 못 가. Tediously. 그러니까 우리는 형용사 하나 알면은 ly 붙으면 부사니까 부사까지 외우는 거라고. 나 형용사에 LI 붙이면 뭐다? 그치. Tediously. Tediously. 좋았어. I will close this tediously long meeting. I will close tediously long meeting. 거기까지 안 했어. Unless you have further questions. 자, 동사 찾아보자. We'll close. 자, 앞에 있는 게 당연히 주어고. This 어디까지? Tediously long 어디까지? Meeting까지. 그러니까 주, 동, 목이다. 그럼 unless는 뭐냐? unless 다음에 또 뭐 왔어? 문장 왔어? 네. 또 unless 다음에 주동목 왔단 말이야. 네. 그러면은 여기 문장 자체가 또 부사가 되는 거야. unless가 이끄는. unless는 못마지 않는다면이야. 저거나. 못마지 않는다면.
if는 뭐뭐 한다면이잖아. unless는 뭐뭐 하지 않는다면이야. I will close this tediously long meeting unless you have further questions. 시작. I will close this tediously long meeting unless you have further questions. 그렇지. 앞에 있는 거 먼저 해석해 볼까? 나는 뭐 할 것이다? 맞출 것이다. 뭐를? 이 지루하게 긴 그렇지. 미팅을 그럼 tediously가 부사잖아. 그럼 못 꾸며줘. long 꾸며주지. long이 뭐야? 형용사잖아. 미팅 꾸며주지. 됐어? 근데 unless는 문장을 이끌어가는 그 부사절이라고 그래. 좀 어려운 말로 부사 문장. 문장 부사에 그 앞에서 나는 부사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애야. 알겠지? 네. 내가 앞으로 문장을 데꼬 올 건데 나는 부사입니다. 알겠지? 나는 그 문장의 선봉장으로서 나는 부사임을 알리는 그자다. 예, 느껴져? 네. unless가 이렇게 인상 쓰고 있는 거다. 부사라고. 마지막으로 시작. I will close this tediously long meeting unless you have further questions. 오케이, 좋았어. 자, suddenly. 당연히 sudden에다 ly 붙은 거 지금 보이지? 네. 갑작스럽게. 갑작스러우는 sudden이잖아. 네. 여기다가 ly 붙어서 suddenly가 됐다. 그래서 suddenly 다 하면 당연히 형용사가 오겠지? 자, a suddenly burning fire 해봐. A suddenly burning fire. 갑작스럽게. 타오르는 불이겠지? 네. 좋았어. 갑자기지? 갑자기. Suddenly. Suddenly. I don't care. I don't care. I don't care. I don't, but I don't. I don't care. I don't care. As long as she doesn't suddenly touch me. As long as she doesn't suddenly touch me. As long as. As long as. She doesn't suddenly touch me. 그렇지. 자, 동사 뭐야? I don't care. 그지? I don't care. 다시 I don't care. I don't care. 문장 끝났어요. 이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온다? As long as가 이끄는 뭐가 온다? 부사 문장이 온다. 그럼 이 문장 안에도 주동목이 다 있어. 알겠지? 네. 그 문장을 완전한 문장을 끄고 오는 거니까 As long as는 뭐야? 뭐뭐 이기만 하면이야. As long as. 거 적혀 있냐? 페이퍼에? 네. As long as. 옛날 그런 노래가 있었어. As long as you love me. 모르지? 네. 그런 노래가 있었어. 자, 나 괜찮아. I don't care. I don't care. As long as she doesn't sudden touch me. As long as she doesn't. 그러니까 as long as는 앞으로 올 문장이 어떤 말이다, 뭐뭐 이기만 한다면에 종속되는 문장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야. 그럼 그녀가 갑자기 나를 만지지만 않는다면, 그치? 나는 괜찮아. I don't care. 이제 문장 구조 보이지, 그치? I don't care as long as she doesn't sudden touch me. I don't care as long as she doesn't sudden touch me. 좋았어. 잘하고 있어. 잘 따라하고 있어. 아주. Brilli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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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Brilliant. 뛰어난, 뛰어난 훌륭한이지. 형용사겠지 당연히. Brilliant diamond. 앞에서 뒤로 꾸며준다. I felt like a new man. I felt like a new man. If I listened to your brilliantly great lecture. If I listened to your brilliantly great lecture. 그렇지. 자, 주동목. Felt like. 그렇지. Felt like. Felt like. 동사지. 뭐뭐처럼 느낀다. 앞에 있는 게 당연히 주어. A new man이 뭐다? 목적어. 주동목. I felt like a new man. 나는 새로운 사람처럼 느껴져요. 느껴졌어요. 그치? 그럼 뒤에 나오는 게 다 문장인데 뭐다? 부사 문장이다. 부사절이라고 하지. 그런 용어 같은 것이 잘 몰랐었을 거야. 그치? 부사절이 이런 거야. 그러니까. 부사 문장. 문장인데 걔는 부사야. 그러니까 애프터는 뭐겠어? 당연히. 뭐뭐 후회지. 뭐뭐 후회. 그러니까 문장 후회야. 문장 후에. 그러면 문장 후에는 뭐야? I listened to your brilliantly great lecture. Brilliantly가 훌륭하게고 great이 위대한이니까 아주 뛰어나게 위대한. 뛰어나게 위대한 강의. 자, 뛰어나게 위대한 강의 시작. Brilliantly great lecture. 됐지? 자. 응? 아, 그래. 고마워.
아주 뛰어난 학생이야, 저 친구. 저런 것좀 해봐. 아, 너 뭐하니, 앞에서. 괜찮아. 갈굼 좀 당해야 돼. I feel like a new man. After I listened to you. 그거 편집 안 할게, 알겠지? After I listened to your brilliantly great lecture. 당연히 이게 부사는 위치가 앞에 놓을 수 있으니까 앞에 놓을 수 있겠지? After I listened to your brilliantly great lecture, I felt like a new man. 이렇게 할수 있겠지, 당연히. 그 앞뒤로 막 가. 그것도 알고 있어야 돼. 자, sightsee, sightsee, 관광하다, sightsee, sightsee. 사이트가 시야거든. 시는 보다니까 관광이지. sightsee. You must sightsee 경복 pa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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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When you go to Korea. When you go to Korea. When you go to Korea. Palace 궁전이지. You must sightsee 경복 Palace when you go to Korea. When you go to Korea. 자, 동사. Must sightsee. Must는 앞에 조동사다. 동사랑 같이 오는 거야. 도울조. 앞에 you는 뭐?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는 경복 palace. 그치, 경복궁이지. 주동목 나온 다음에 당연히 뭐가 와? 부사가 오지. when이 이끄는 문장, when이 이끄는 문장이 온다. when이 오고 뒤에 문장 오면은 나 부사야, 이거 나 부사 끌고 오는 거다. you go to Korea는 뭐야? 당신이 한국에 갈때 when은 뭔말 때지, 뭔말때뭔말때 이건 다 아는 거야. 당연히 이게 앞에 올 수도 있다, 그치? When you go to Korea, 해봐. You must sightsee 경복 Palace. 됐지? 그렇게 할수 있겠지? 위치가 자유롭게 바뀌는 거. You must sightsee 경복 Palace when you go to Korea. 좋았어. 자, consent. consent. 동의야, 동의. consent form. consent form. consent. consent구나. 뒤에 강세야, consent. 동의하다, 동의. 동의하다로 될수 있고, 동의도 될수 있어. 그러니까 그 단어에 따라서 뜻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위치. 동사의 위치에 있느냐, 아니면 주어의 위치 있느냐, 목적의 위치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위치가 바뀌어, 그 단어의 성질이 바뀌어지는 거야. 목적어의 자리에 위치한 consent는 동의겠지. 명사니까. 그치? 다시 정리 한번 해줄게. 자, 문장에서 우리가 볼 때, 구조를 볼때 어떻게 봐야 돼? 그치. 구조는 주동목이다. 주동목. 주동목. 그니까 이 주어는 뭐냐면은 다시 자리값. 자리값. 그니까 위치야. 이건 안 바뀌어. 불변이야. 그지? 근데 여기 원은 구성 요소는 뭐야? 명사야. 됐어? 명사가 와. 여기. 그 명사 앞뒤로는 뭐가 와? 형용사가 와서 이렇게 꾸며주지. 이렇게. 됐어? 이렇게 꾸며줘. 근데 형용사 앞에는 또 부사가 와. 이렇게. 여기 또 가만 안 놔두고 이렇게 꾸며주겠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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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그 동사 앞에는 뭐가 와? 부사가 와. 그래서 같이 동사가 돼. 그 문장 끝나면은 뭐가 와? 아이고, 왜 이래? 에헤. 문장 끝나면 뭐가 와? 부사가 오잖아. 근데 어떤 형태로 와? 전명이 와. 그치, 전명부가 와. 또, 투동목. 이걸 제대로 쓰면 in order to라고 했어. in order to. 그 다음에 또 뭐? 부사절이 와, 부사절. 부사절이 와. 이거 접속사가 이끄는 부사절이 온다. 됐지? 그리고 그냥 자체의 부사가 오고 또. 이렇게 이 형태를 알고 있어야 돼. 아, 이게 큰 그림이야. 파트 1에. 됐지? 파트 2 하면 이제 그냥 너네가 기본적인 개념이 딱 잡히는 거야. 파트 2까지 하면. consent. consent. the contender sent a letter of consent to the champion. Even though he resented the result of the bout. 그렇지, 단어가 만만치 않지? 다시, the contender sent a letter of consent. 다시, the contender sent a letter of consent. 시작. The contender sent a letter of consent. To the champion,
Even though he resent the result of the bout. 시작. Even though he resent the result of the bout. 그렇지. The contender sent a letter of consent to the champion even though he resented the result of the bout. 시작. The contender sent a letter of the consent to the champion even though he resented the result of the bout. 그렇지. 이게 강세를 줘서 읽어야지 할 수가 있어. The contender sent a letter of consent to the champion even though he resented the result of the bout. 됐지? 네. 자, 한번 보자 그러면은. 네. 동사 당연히 찾아야겠지? 그지, sent. 아무리 길어도 그냥 차근차근 가면 돼. 했어? 앞에 있는 건 뭐야? contender. 주어지. 그럼 주어가 뭐야? 뜻이. 도전자야, 도전자. The contender, 뭘 보냈디야? A letter of consent를 보냈디야. Letter of consent가 뭐냐? 동의, 그치, 동의서한이지. 동의서한을 보냈어. 챔피언이, 아니, 도전자가 보냈디야. 어? 동의서한을. 누구에게? 문장 끝났어. 그제 챔피언에게 그 챔피언에게 보냈디야. Even though, even though 한 다음에 또 뭐가 와? 그렇지 하고 주동목이 오지. 네. 그러면 even though가 이끄는 부사 절이 온다. 네. 여기 쭉 온 거야. Even though he resented the result of the bout. 그러면 even though는 뭐야 뜻이? 비록. 그렇지 뭐뭐 할지라도 적혀 있지? 네. 어. 뭐 한다 할지라도 he resented. He resented. 분개하다. 그렇지? 분노하다. 뭐를? The result. 결과. Of the bout. 그 싸움이야. 시합. 그 시합의 결과에 자기가 분개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졌는데 졌으니까 분하잖아. 자기가 져서 비록 분하다 할지라도 챔피언에게 뭘 보낸 거야? 나는 졌소이다. 동의서한을 보낸 거다. 그치? 이렇게 긴 문장이 와도 우리 해석할 수 있다. 졌지만 뭐 승복해야지 결과에. 그 결과에 나는 승복하겠다 보냈다. 느낌 들어와? The contender sent a letter of consent. The contender sent a letter of consent to the champion. Even though he resented the result. Even though he resented the result of the bout. Of the bout. 가보자. 시작. The contender sent a letter of consent to the champion, even though he resented the result of the bout. 한 번 더. The contender sent a letter of consent to the champion, even though he resented the result of the bout. 여기서 하면 이렇게 하는데 혼자 있으면 안 돼. 이게 죽어라. 그지? 그러니까 인강이라도 봐. 알지? 인강이라도 봐. 제일 좋은 거는 한번 다시 싹 보는 게 제일 좋아. 한번 싹 보고 그다음 인강 보면 괜찮아. Inspire. Inspire. 뜻이 뭐야? 영감을 주다. 뭔말을 의욕을 주다. Inspire. 영감을 주다. 뭔말 하도록 고무하다. Inspire. 자, 이건 뭐냐? Trivial. Trivial이네. Trivial matters. Even trivial matters. Even trivial matters. Can inspire the amazing author. Can inspire the amazing author. Because he's so sensitive to things around him. 자, 만만치 않아. 다시. Even trivial matters can inspire the amazing author. Because he's so sensitive to things around him. 좋았어. 자, 동사. Can inspire. 영감을 줄 수 있다. 앞에 있는 거 뭐야? 그치, 주어. Even trivial matters,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는? The amazing author. 그럼 because가 이끄는 뭐야? 부사절이지. 쭉. 오케이. Trivial matters가 뭐야? 사소한 것들이야. 사소한 일들. 그러니까 even은 그러니까 사소한 물질도 조차도 이렇게 하는 거야. 사소한 물질조차도 뭐 할 수 있다? 영감을 줄 수 있다. 누구에게? 그치. Amazing이야지. Amazing. 위대한 작가지. 그 위대한 작가에게. 그치? 그 위대한 작가는 큰 것에서 영감 얻는 게 아니라 작은 것에서 작은 것이 그에게 영감을 준다. 왜? He is so sensitive. 그는 민감하기 때문이다. To things. 그것들에게. Around him. 그의 주변에 있는. 민감하게 항상 반응하기 때문에 그 민감한 것들이 그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 됐어? 이해돼? Because is he is so sensitive. He is so sensitive. He is so sensitive. To things around him. 그 주변의 것들에 민감하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다는 얘기지.
주한이가 영어 요즘에 해. I'm so tired 이거 해. 피곤하면 I'm so tired. I'm so hungry.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니까 되더라고. 그러니까 너는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돼. 알지? 영어는 반복하면 되는 거야. 무조건. 영어는 반복의 차이야. 무조건. 얼마나 성실하게 반복했느냐. 모든 언어는 똑같아. 알겠지?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반복하면 무조건 된다는 얘기야.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잖아. 말 잘한 사람도 있고 유창하게 한 사람도 있고 좀 못한 사람도 있잖아. 하지만 말은 다 하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너네도. 무조건 될 수밖에 없다고 여겨야 돼. 알겠지? He is sensitive to things around him. 자,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Even trivial matters can inspire the amazing author because he is so sensitive to things around him. 됐어. 예, 주동목 마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주동목. 100단어, 또 100문장. 작은 성취감에 여러분들 많이 노출이 돼야 돼요. 작은 성취감. 하나씩 깼다, 나는. 나는 한 가지를 마스터한 사람이다. 여러분, 주동목 마스터했습니다, 지금. 네. 이제 영어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작은 성취감에 계속해서 노출되라고. 자꾸 작은 것에 실패하는 것에 노출되면 안 돼. 알지? 하나씩 깬 것을 너의 삶 속에 많이 채워나가야 돼. 그럼 위대한 것을 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적은 일에 충성된 자 위대한 것에 충성된다고 했거든. 그렇지? 너에게 부르신 작은 부르심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좋았어.